속에서는 굉장히 외롭고 애절한 인물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죠? 우빈 씨는 네네. 정말 송승헌 선배가 농담을 많이 던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네네. 예. 뭐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어요. 아, 네. 이솜 씨는 너무나 유쾌하시고 유머 감각이 굉장히 출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. 맞습니까? 네, 저 농담을 계속해서 던지세요 현장에서. 근데 좀 바로바로 웃기는 그런 개그 포인트가 아니라 곱씹어 봤을 때 예. 곱씹어 보고 네? 이렇게 되는 농담이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. 현장에서 굉장히 뭐 이렇게 유머스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제가 그러진 않는데 제 이미지가 별로 재미없게 생겼나 봐요. 그래서 약간 진중한 이미지가 있으신 거죠. 그래서 뭐 별로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되게 재밌게 받아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재미없는 얘기는 그냥 재미없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. 아, 예. 그런데 또 이제 곱씹어보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웃겼던 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송승헌 씨가 현장에서 다른 배우분들과 그렇게 셀카를 많이 촬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. 많이 찍으세요. 많이 찍으세요. 오늘도 아까 인터뷰하고 또 사진 찍자고 하셔가지고 셀카 요정이었어요? 셀카는 아니고 이제 뭐 단체 사진. 아, 사진. 사진 요청을 특별히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? 송승헌 씨? 나중에 항상 이제 어떤 작품을 할 때 배우들과 함께 이렇게 어쩔 때는 좀 이렇게 같이 인스타도 올리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아, 사진이 없는 게 좀 아쉬울 때가 많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즘에 작품할 때 좀 많이 찍어 놓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. 이솜 씨, 그 송승헌 씨와 현장에서 셀카 촬영했던 그 느낌 많이 떠오르시죠? 네, 떠오릅니다. 네, 어떤 촬영들을 많이 했나요? 선배님이 핸드폰을 항상 드셨고 저희가 이렇게 다 보이는.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 송승헌 씨랑 이솜 씨 살짝 셀카 모드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? 지금 앞에 또 우리 기자님들께서 많이 계시니까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셨는지 조금만 가까이서. 네. 두 분이 조금만 가까이서 네 일단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어떻게 찍습니까 평소에? 네. 자. 좋은데요?